근데 제가 좀 전에 오늘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피자 CF를 찍으셨다고 돈을 전부 아버지를 드리셨다고 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아빠 돈을 어릴 때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 돼요 지금 빚 청산 중이라고 말해야죠 네. 저희 아니요. 라이벌이 송중기 형이랑 박보검 형이어가지고 라이벌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닌가요? 나의 입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한도전 촬영하다가 명수 형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박자를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입덕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편 특별 무대에 올랐던 딘딘. 파트너 박명수 씨의 실수를 캐치 후 바로 수습에 나서며 팬심을 사로잡았죠.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때 거기가 입덕을 하시더라고요. 인기가 올라가면서 주위 반응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집안에서 대접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저 늦게 들어와도 이제 엄마 나오시고 들어오면 온기가 느껴져요, 딱. 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운동부터 네. 시작을 할게요. 줄넘기. 제가 또 복싱을 두 달 정도 배워가지고 줄넘기만 하다 그만뒀어요. 아, 네. 두 달? 줄넘기는 일단 가슴까지 이렇게 딱 오나 체크를 해보는 게 우리 프로 세계에서 전문가구나. 네네네.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아, 왜? 아 제가 깔창을 입고 잠깐만. 깔창을 좀 빼고 하겠습니다. 아. 몸이 좋은 스타들을 보면 좀 부러우세요? 엄청 부럽죠. 왜냐면 저랑 키가 비슷하시거나 좀 작은데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기광 형. 몸 엄청 좋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지용이 형? 지드래곤. 요즘은 공유 형도 좀 눈에 들어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힘든데.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 체력이 좀 떠있는 거예요.